핸드폰 알람 소리와 함께 아침에 일어난다.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학교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안에 누구 있는지, 안에 또나 말고 또온 학생 있는지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한번. 야, 근데 진짜 들어갔는데 쌤들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애들 몇명 왔을 수도 있어. 한 명쯤은? 저런 것도 있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와, 진짜. 저기 일단 1학년 교무실이 불 켜져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계약 일주일 연기된 거예요? 예? 뭐야? 뭐 찍으려고 그랬어? 뉴스 안 봤어? 니온 나이스 누구였어? 연락 안 했어, 거기 가는? SM은 그런 거 연락 잘안 해줘요. 야, 혹시 이영아 애들 오는 거 아니야, 오늘? 한두 명쯤은? 단톡방 같은 거 있냐? 없어요. 저희 SM 그런 거안 만들어요. 너 그럼 적어도 친한 애들한테는 한몇 명이라도 연락을 해봐. 오늘 오는 거 아니라고. 뉴스에 난리 났었잖아. 걔는 연기된다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집에도 문자 내가 보냈는데,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한거 같은데요. 오늘 아무도 없으세요. 오늘 아무런 날인데 왔어요. 선생님 치료 갔다. 그럼 선생님, 전좀 찍다 갈게요. 찍다가 좀 갈게요. 와. 지금 둘러봐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없대요. 이쪽이 제가, 여기 탁구실로 바뀌었네? 이쪽이 그거였는데, 제가 2학년 때 있었던 곳. 여기 탁구실로 바뀌었구나. 와. 그러면은, 3학년 그쪽 교실도 많이 바뀌었으려나? 그럴 것 같은데. 초토화야, 초토화. 연필이다. 이런 거 깎아서 쓰면 또쓸수 있죠. 챙겨놓고. 자, 그 다음에. 와씨. 진짜. 근데 바구니만 보이고 진짜.
쓰레기가 뭐 이리 많냐 진짜. 어우 진짜 여기 있던 거 쓰레기 다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깔끔하게.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네 진짜. 일단 좀만 더 둘러볼까? 근데 둘러볼 만한 데도 이제 없는데? 웬만해서는. 여기가 음악실. 아, 안 열리겠지? 그치, 열고. 깜짝이야. 열리네? 와, 깜짝 놀래라. 이거 왜 열려? 어, 깜짝이야. 안 열릴 줄 알았더니만. 이게 열리네. 아 잠깐만 그렇게 되면 지금 다 열리나? 음악실은 웬만해선 다 잠궈놓는데 음악실 같은 곳은? 응.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언니? 네. 어, 계약인 거 헷갈려가지고. 아, 어쩔 줄 알아. 집에 가야지. 그쵸, 어. 가야죠. 이제 끝에, 어. 여기 지금 학생은 아마 나밖에 안 왔을 거야. 아, 진짜. 잠을 시작부터 도시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이야. 솔직히 이런 영상 찍는 사람 솔직히 나밖에 없지 않을까? 아, 어, 한국 유튜브 최초다. 이 정도면은. 진짜 한국 유튜브 최초야. 진짜. 대단해. TV 납품 대단해. 이런 영상도 찍고 대단해. 근데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예기치 않게, 뭐 일단 학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거 한번 났을 때 뭐 제가 계약 뭐 연기된 건지도 몰랐어. 나 진짜 계약 연기된 건지도 몰랐고 뉴스도 안 보고 뭐 그냥 연기된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뭐 별거 없네. 그냥 학교야. 그냥 학교고 문도 뭐 다 열려있고 들어갈 수는 있고 쌤한테 뭐 안내 같은 거는 뭐 다 받을 수 있네. 쌤들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